그 사건, 응? 그것 때문에 알아가지고 둘이 그 마음고생, 먼고생 다 하고 다녔으니까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약천오거리 사건으로 된 거죠. 약천오거리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발생했던 살인사건입니다. 2000년 8월 10일 전북 익산 약촌 오골이라는 곳에서 택시기사가 살해된 채로 발견됐어요. 아, 이 영화 봤는데 너무 억울하겠다. 어머니가 가진 건 없고 그런 상황에서 토종닭 두 마리를 삶았어요. 그걸 경찰서로 가져갔죠. 경찰이 아들 수사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다만 어머니 바람대로 경찰들이 제대로 된 수사는 안 했죠. 그 택시기사를 살해했다는 이유로 당시에 15살 소년이 징역 10년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복역하던 중에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가 군산경찰서에 접수가 된 거죠. 수사를 해보니까 진범이 따로 있었습니다. 진범의 자백도 받았고 진범을 숨겨준 친구의 자백도 받았고 약촌 오거리 사건 자체는 20년 전 사건이에요. 그렇지. 20년 전 사건. 증거도 사라지고 사건 현장도 이미 변할 대로 변했지. 그렇지, 현장도. 그리고 원래 판결을 무죄로 만들고 다시 재판한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사건인 거지. 그래. 황상만 반장님은 약천오거리 사건에서 진범을 잡은 형사세요. 우와. 예? 우와. 와. 약천오거리 사건은 홍 반장님이 없었으면 절대 재심 무죄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심 무죄 안 돼요. 그냥 그 15살 소년은 10년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나와서 그냥 죽을 때까지 정말 억울함 못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사실. 우와. 한 1년 동안 본인 자비를 들여가면서 수사했던 기록 양이 5,600페이지 한 권으로 한 N7권. 그 기록이 아주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기록이 재심 사유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진범을 처벌하는 과정에서도 진범 재판 과정에서도 그 당시 들었던 내용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진범 앞에서도 또 증언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증언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정의를 위해서 한 거죠.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진범은 15년 받았습니다. 지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고요. 반장님 없었으면 진범 처벌 어려웠을 겁니다. 멋있는 경찰. 진짜. 저한테도 은인입니다. 왜냐면은 진범이 나는 저는 무섭더라고요, 사실. 진범이 많이 무서웠어요. 사무실에서 혼자 일할 때 정말 밤늦게 소변이 마려워도 화장실 못 갔어요. 그 정도로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리고 뭐 밤 12시 넘어서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혼자 탈 때는 올라오는 엘리베이터에 누가 타고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 야, 얼마나 무서웠을까. 네,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 무섭지. 진범에 대한 어떤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황 관장님이죠.